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것은 얼마 전 로스트 아크라는 게임의 한 맵에서 있던 일입니다. 제가 로아 저기 맵을 몰라서 그냥 대충 헤네시스라고 할게요. 헤네시스를 걷고 있던 순수 커플 콩파리파와 견자이.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순정머나보다 건전하고 플라토닉하였으며 누가 봐도 순수 그 자체의 커플이었죠. 어떤 금발의 우효남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이것은 헤네시스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한번 보시죠. 견자이와 콩파리파 커플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콩파리파야, 당신 너무 잘생겼어요. 견자이도 이뻐요. 뭐야 이거 요즘 보기 드문 초 나이스한 거를 캐치했다지? 우흣! 이거 어쩔 수가 없구만. 시원하이나 견자이? 이름도 아주 아름다워. 오늘 저 여자를 타락시켜야겠다! 그렇게 견자이는 알 수 없는 우효남에게 납치된다. 둔두둔둔 둔둔둔둔둔 역시 남의 여자를 빼앗는 것만큼 배덕감이 느껴지고 스릴이 있고 즐거운 일은 없지. 나 금발 태닝 양아치 금태양 와나나에게 있어서 말이야. 나 금발 태닝 양아치가 되기 위해서 얼굴만 태닝을 했다. 근데 금태형이면 근육질에 엄청나고 귀여운 연세 좋은 점 주렁주렁 달아야 하지. 자 그럼 불러볼까? 어이 들어와. 내가 너희들의 스트리머를 이렇게 먹고 나왔다고. 어이 긴장하지 마. 아직 뭐 심한 짓 하지도 않았어. 아주 행동하는데 제한이 매우 걸려있지. 어이 걱정하지 마. 아주 심한 짓은 하지 않을 거야. 천원이야 천원이야 바나나 한 대만 이런거 하나하나 반응해주면은 버릇이 없어질 수 있어. 를 내가 왜 말하는거지? 조심해. 그렇게 나쁜 눈으로 쳐다보면은 오늘 굉장히 위험한 짓을 당할지도 몰라. 형이 긴장한 것 같은데. 살려주세요. 이 이상한 곳은 대체 뭐야? 나에게 원하는 게 대체 뭐냐고. 난 그저 나의 순정파 해바라기 순수남 공... 순수남 공파리파가 아니야? 일단 읽어. 순수남 공파리파와 플라토닉한 연애를 하고 있었을 뿐인데 헉! 무언가 타락시킬 것 같은 당신은 누구죠? 반갑다. 난 오늘 자네를 유치한 우효남 원하느라고 해. 너 아주 귀엽게 생겼구나. 나 못 말라. 굵어서. 어이, 그냥 들 순 없지. 주세요. 해봐. 못 말할 때 줘. 어이, 채팅창! 채팅창! 지금 너희 스트리머 위험하다고. 어이. 야, 너 반지 이쁘다? 위험한 게 네가 될 거임. 당신은 내... 뭐다 여기서 가자. 어이, 공파리파 봤어? 내 반지를 하나 견자이가 꼈다고.
이거 커플링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선수 쳐서 어떡하나? 연자이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오늘 너에게 첫 번째 미션을 줄 거야. 뭐죠? 사실 난 널 납치하긴 했지만 마도 쪽이거든? 그래서 두 대를 좀 맞았으면 해. 아니야. 아니야. 그 맞으라니. 아니 그러니까 맞아. 맞다고 맞는다고. 피하지 말고. 응. 아, 잠깐만 죄송합니다. 잠시만. 아! 짝밤을 맞아야 성공이니까 같이 맞아야지. 미션 성공. 아! 잠깐 이 때리겠다면 꼭 해야 되겠어. 엄마! 이거 나 방송 중인데 잠깐 엄마 엄마 이거 봐 얘가 나 때린다. 그 견자이란 친구인데 이거 저기 오늘 저기 그 멋있잖아. 야 놀랍다. 멋있게 태웠어. 멋있게 태우기는 못하니까. 야 멋있게 태운 건 꼬무잡잡하게 멋있는 거지. 멋있게 태운 거야 이거. 이게 요즘 유행하는 금발 태닝 양아치야. 아 양아치 컨셉이야 지금? 컨셉이 아니고 엄마 알잖아 나 초등학교 때 어떤 애였어. 점잖았어. 뒤집지고 다니면서 인사하잖냐 니가. 아니 엄마 이거 보라고 일단 이 때리려고 해 봐봐. 이렇게 해봐 한번 때려봐. 한번 때려봐 때려봐 때려도 될까요? 어 때려봐. 미션이어서. 어 그럼 때려. 괜찮아 때려. 감사합니다. 엄마 때려봐라니. 미션이라며. 야 미션은 해야지. 그치. 나는 그 때릴 표정도 아니 이거 분위기도 아니던데 뭘. 약간 원래 냉소적인 살인마들이 더 무서운 거야 엄마. 몰라? 엄마 오늘 내 패션 10점 만점에 몇 점 줄지만 얘기해줘봐. 10점 만점에 0점. 엄마 편히 쉬세요. 안녕. 어이 견자이 방탄소년단 좋아하나? 오래! 나는 나네 나네요 나는 나노요 아따까 스키떼 스키 스키떼